맹꽁이, 중국어 TV. 나도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는 중국 관용어 공부 83입니다. 네. 자, 오늘도 또 간단한 관용어 하나 배우면서 하루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재미있는 관용어이니 맹꽁이와 함께 힘차게 가 네, 봅시다. 출발. 라오 띠오 야. 라오 띠아오 야. 이게 캐캐 묵다, 오래된 혹은 옛날 말, 주장, 사물, 방법 등 이제 날다란 뜻입니다. 글자의 뜻은 러가 이제 늙었다 얘기예요. 나이가 많아서서. 띠어오는 이제 빠지다. 야, 이, 즉 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가 빠지다. 이런 뜻인데 글자의 뜻은 처음에는 이게 말 지금 글자 뜻 그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였어요.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변해서 사물, 언행, 방법 등이 낡아 현실에 맞지 않는 것, 즉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. 뭐 나이 들어서 이빨 빠지는 것도 말이야 서러운데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별로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. 네, 이말 자체가. 여기에서 예, 제일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그냥 시대에 뒤떨어졌다. 옛날 건 옛날 거지만 중점적인 시대에 맞지 않게 뒤떨어진다. 요걸 주의해야 합니다. 임플란트도 많은데 말이야 이거 뭐 기분 나쁘게 시대에 뒤떨었다고 얘기를 합니까? 그래. 뭐 옛날 얘기니까. 네. 자, 그럼 예문을 보러 아, 가보겠습니다. 예문으로 갑니다. 네. 不要再说那些老掉牙的笑话了。不要再说，也就是说呢，이제말하다죠，再는다시재삼말하다뜻입니다。不要再说하면은재삼다시말반복해서말하지말라，이제이런뜻입니다。더는하지말라，여기서再가더는더이상이런뜻으로쓰여있습니다。那些그런老掉牙，笑话，笑话呢이제웃음 얘기, 개그, 농담 이런 걸 얘기합니다. 러, 떼어, 야다, 笑话 하면은 캐캐 묵은 농담, 즉 아재 개그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. 아재 개그. 그래서 그런 캐캐 묵은 농담 혹은 아재 개그는 더 이상 하지 말라,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. 不要再说那些老掉牙的笑话了. 不要再说那些老掉牙的笑话了. 그럼 뭐 자식들 세대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좀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저도 좀 젊어 보이려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농담을 좀뭐 외워서 하든 제가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은 황당한 표정을 짓습니다. 이 젊은 친구들이. 그게 바로 아재 개그했단 얘기예요. 그러니까 아, 내가 역시 시대에 뒤떨어지고 나이가 들긴 들었구나. 이게 도저히 이 걔네들의 그 감성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무튼 아 이거 참 나이가 들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야 하는 건데 그냥 어설픈 개그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. 괜히 분위기만 싸해집니다. 그냥 그렇습니다. 그래도 그 욕심을 못 버려가지고 아직까지 시도는 매일 하고 있는데. 유머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요. 자, 다음 예문 보러 가보겠습니다. 네. 你还在用那个老掉牙的手机呢？能，여기서 你还在用，입니다. 你还在用。넌 아직도 사용하냐? 이 뜻입니다. 용어 사용하는 뜻이죠. 나가 그 낡은 그 라오디아 소지는 핸드폰이죠. 라오디아의 소지 하면은 낡은 핸드폰, 휴대전화 그 뜻이에요. 낡은 즉 낡았다, 시대에 떨어지지 않다, 너무 오래된 거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. 니 하이자이용 나가 라오디아의 소지 니 하이자이용 나가 라오디아의 소지 요즘은 솔직히 그 통신비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몇년 쓰면은 휴대폰을 다 바꿔야 돼요, 이 스마트폰을. 아 근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. 뭐 아우, 매달 그렇죠. 통신비 나가지 또 휴대폰도 웬만한 거돈 100만 원씩 합니다. 아유, 그래서 이거 그럼요. 갖다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가요. 근데 야, 이러고 막, 요즘은 또 보면은 막 3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, 400만 원짜리도 막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그럼. 이것도 너무 과소비 아닌가. 우리가 솔직히 뭐 쓰는 게 얼마나 됩니까? 그러니까 적당한 폰 골라서 깨끗하게 열심히 쓰는 게 절약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아, 시대 안 따라가도 돼요. 폰, 신호만 잘 터지면 됩니다. 근데 또 좋은 거 쓰는 사람들 보면 좀 부럽긴 부럽습니다. 네,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.
那都是老掉牙的事情了，还提他干嘛？那都是，그건 다 무엇이란다, 무엇인가 老掉牙的事情了，事情일입니다。老掉牙的事情하면은 오래된 옛일이란 뜻이에요. 혹은 캐캐 묵은 뭐 옛일, 그건 다 오래된 옛일이야. 한다. 하이 또 여기서는 하이가 또란 뜻입니다. 티 티는 여기서 꺼내다, 그 이야기, 어떤 이야기를 꺼내다 이런 뜻입니다. 디타, 여기서 다는 앞에서 얘기한 그 오래된 옛일을 얘기하는 겁니다. 깐마, 무엇 하냐, 그 얘기를 꺼내서 무엇 하냐 이런 뜻이에요. 이거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하면은 그건 다 오래된 옛일이야. 또 무엇 하러 그 얘기를 꺼내 이런 뜻입니다. 나 都是 老掉牙的事情了, 还 디타 깐마. 那都是老掉牙的事情了，还提他干嘛？네,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. 谁说怀旧歌是老掉牙的音乐了？那是代表一个时代的。谁说？也是谁说？누가그랬어？이렇습니다。누가말했어？怀旧歌，也是歌는일단노래지요。怀旧歌는 이제 옛노래를 얘기합니다. 怀旧는 여기서 보통 옛날을 회고하다, 뭐 옛일을 생각하다, 옛친구를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. 怀旧가. 그래서 怀旧歌 하면은 옛노래 합니다. 老掉牙的音乐, 音乐 음악이죠. 老掉牙的音乐, 낡은 음악. 네. 那是, 그것은 代表, 대표한다. 一个时代的, 时代는 시대입니다. 一个时代, 하면 한 시대. 이것을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면은 누가 옛 노래를 낡은 음악이라 했어? 그건 한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야. 谁说怀旧歌是老掉牙的音乐了？那是代表一个时代的。谁说怀旧歌是老掉牙的音乐了？那是代表一个时代的。그 맹이도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. 네. 듣는 것도 좋아하고, 그렇죠.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, 네. 거기에 맞춰서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,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, 네. 제가 뭐옛 노래를 갖다 들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, 네. 지금 들어도, 야, 요즘에도 아주 버금가고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음악들을 굉장히 많습니다. 그게 그럼요. 명곡이죠. 네, 예, 그게 바로 그런, 명곡이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네, 시대 노래. 흐름을 그냥 바꿔버리죠. 그냥 그때 당시에 그 노래가. 그래서 네. 아무튼 그런 노래를 들으면 추억도 생각나고 그렇죠. 또 음악도 또 즐길 수 있고 아주 뭐 좋은 분이 많습니다. 네.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. 谁说怀旧歌是老掉牙的音乐了？那是代表一个时代的。네. 네, 이래서 오늘도 간단한 관념화 배워봤습니다. 네.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. 그냥 나가 읽기. 오케이. 구독, 좋아요, 알림 꾹. 부탁드려요.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